예, 수업 시작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1월 달 마지막 날이 됐네요. 다음 달 2월 달이 되는데, 처음 제가 이 명심보관을 하면서 이 타이틀을 갖고 나왔었는데, 여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타이틀로 갖고 나온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천삼경에서 시를 읽어보셨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각자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자기 무대를 멋지게 꾸미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그걸 천삼경 선생님 소풍 왔다, 이승 소풍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소풍을 왔으면은 그 소풍 기간 동안 어떻게 하고 놀아야 되냐는 거죠, 사람마다. 뭐, 저 친구들, 농사진 친구도 있고, 농사라는 소풍도 있을 거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도 있을 거고, 오늘 하모니카 선생님 말했죠. 하모니카 하는 분들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 무대에서 각자 자기 자신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이 관뚜껑을 덮고 갔을 때, 아, 그래도 한 세상 소풍이 아름다웠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큰 강의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를 갖고 이제 내려오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래서 나는 누구냐, 이게 이제 큰 틀이었죠. 이 큰 틀의 상황은 저도 성인들도 아무도 해답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인의 글이나 또 세상에 진짜 훌륭한 어떤 그 모델 케이스에 따라 그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편론이지 절대 모델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건 자기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만이 아는 걸 갖다가 다양한 길로 안다는 것들이 다양한 종교들이죠.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 사서, 상경 같은 그런 모든 글들은 그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이렇게 지름길이죠. 그걸 제시해주고 그걸 통해서 각자 스스로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본인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하고 명심보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저는 그 문제를 갖다가 계속 생각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제목을 타이틀 정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뇌라는 게, 사람 뇌가 있는데, 뇌가 있는데, 이 뇌에는 일반적으로 한 천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어요. 천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는데, 이 천억 개의 뇌세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뇌세포에는, 한 개의 세포 속에는 보통 10,000개 내지 14,000개 정도의 가지가, 한 개의 뇌세포, 가지가 뜨고 있는데, 이게 시냅스라는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들이 다른 뇌세포 연결되면서 이제 뇌가 작동하는 거죠. 우리가 색깔을 보고 책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은 뇌는 원래 하나의 닫혀진 공간에 있는 그냥 하나의 세포일 뿐인데요. 그런데 그게 다양하게 얼굴도 보고 그림도 느끼고 음악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더 아름답게 보이고 뭐 등등 하는 거는 이 연결의 작용이 오는 거죠. 연결작용. 그런데 이런 연결의 작용이 스스로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점점 이 가지가 뇌세포 하나에서 가지가 자꾸 더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뻗어나갈수록 뭐냐면 뇌 주름살이 많아져가지고 용량이 커지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람의 몸에는 뇌 크기는 1.4kg밖에 안 돼요. 머리에 뇌는 1.4kg 정도밖에 안 돼요, 무게가.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몸에 25%의 피를 써요. 사람 몸에서 25%면 뇌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뇌가 엄청난 활동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대동맥 같은 올라가는 이 대동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목 운동을 많이 해줘가지고 계속 이 피가 잘 순환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머리에 띵 하고 어깨 굳어진 건데 끊임없이 어깨 부위를 풀어주면 대동맥이 활성화돼서 머리 피가 잘 올라가는 거죠. 그렇듯이 이 공부를 이렇게 특이한 공부, 자꾸 이를 생각하는 공부를 해주면 이 생각의 공부를 통해서 이 뇌라는 이 속에 들어있는 캄캄한 감옥 속에 있는 세포들이 자꾸 이래 특이한 공부를 하면은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자꾸 가지가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그 뇌, 요 원래 유명한 뇌 가소성이라고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건데 옛날에는 뇌가 태어나면은 계속 죽기만 하고 재생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요 원래 뇌과학자들이 연구인 발표한 게 뭐냐면 뇌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이 드시고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굉장한 활성화를 통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뇌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공부를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공부가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이곳이었다면 지금 현재 명심보감 이쪽을 하거든요. 전혀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다른 세계를 했을 때, 요 근래 또 뇌과학 우리나라 정재승 교수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A라는 업무죠.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포동산이 막 크게 짓고 있는데, 포동산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혀 다른 B라는 지금 명심보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평상시에 끊임없이 농사를 해서 도살 테니까, 그 농사의 도살을 하기에는 이 A랑 붙여 이 B를 하게 되면, 이 중간에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러면서? 그 활성화되는 요 공간을, 요 공간이 활성화할 때 활성화되어서 요 새로운 그 이 뭐 생각이 등장하는 거죠. 두 개를 왜 이럴까? 이게 또 명심보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농사 지은 게 전혀 다른데 하면서도 이 두 개를 생각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정리된 자기 논리가 나와요, 정리된. 자기만의 권위. 그것이 뭐냐면, 각자 자기 삶을 창조화 시킨다 그래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가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겠더라, 전혀 다른 분야에 공부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 음악도 들어보고, 미술 들어보고, 등등. 그러면 그 다른 분야 뭐냐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평소 때 삶하고 두 개를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내가 활성화되면서 내가 점점 더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지 한 달 이제 이달 말 끝났으니까 이 전혀 다른 공부이지만도 이 공부를 통해서 삶에서 새로운 선생님들만의 관점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는 저희가 그 제일 처음에 장자를 했는데, 이 장자, 세 번째 장자인데, 이 장자의 전국시대는 아주 혼란한 시기에 존재했던, 정말 혼란한 시기의 장자가 그 당시 시대를 보니까 사람들이 정중지화한데, 이 정중지화란 것은 정말 우물 속에서 개구리 하늘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자 당시에 오늘날 대모보다 많은 전쟁이 일어난 시기에 그 전쟁을 통해서 장자가 생각하는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상황이냐는 거야. 그랬을 때 장자의 생각은 마치 우물색 개구리, 왜 쓰잖아요. 우물색 개구리 같다고. 그렇듯이 우물색 개구리가 하늘 쳐다보면 요거에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만 옳다 그런다, 사람들이. 자기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만이 옳다는 걸 통해서 뭐냐면 이 시야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우물도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대분과 권인데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도 이게 장자 철학의 핵심이면서 장자 제일 첫 귀전에 나오는 겁니다. 소요유편이라는 첫 귀 나오는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 대왕암을 찍은 그 사진인데 이 물속에는
권이라는 고기, 권이라는 고기. 이 권이라는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가 바다니까, 바다 속에 있으니까, 이 바다. 바다 속에 있는데, 바다 속에 고기는 고기 있는데, 이 바다라는 이 속에 있는 고기는 이게 삶의 상황. 이거는 다양한 고기들이 존재하는 삶의 현상이죠. 이것은 마치 각자 우물 속에 있는 모습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 이 고니, 이 고니, 이 고니 여기 내려가는데 올라갑니다. 이 고니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 삶이 정말 전부 다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구만리 창공으로 쫙 날아올라가요. 그러면서 붕이란 새가 돼요. 붕이란, 이 붕이. 붕이란 새가 되죠. 붕이란 새는 하늘로 올라가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서 또 보니까 아래에서 그 자질구리하게 서로가 옳다고 싸우는 것들이 위에서 보면 전부 하나야, 하나. 하나를 갖고 자기 자신의 고집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의식을 깨봐라. 그대들이 한평생 태어가 얼마 못 살 텐데 한 100년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만 옳다고 나는 사람 인정하고 싸우는 이야기야. 그래서 너 이렇게 붕처럼 올라가 버리면 그럼 이 바라보이는 세계 전부 다가 뭐냐면 아웅다웅하는 그 모습이 전체 하나란 거야. 이렇게 시야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남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면서 세상의 싸움도 적어지면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한 게 장자 생각했던 거죠. 제가 장자인 종종 활용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자, 그래서 장자가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 개개인의 우물 속에 있는 사고를 확장시해서 저 무한한 하늘의 세계 가서 이 지구를 벗어나서 뭐야 저 보통 인공위성들 가면은 하나잖아 지구가 하나잖아요. 그냥 하나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곳이 한 것 같은 거죠. 그 앞에 내가 천명편할 때도 한번 다시 이해할 텐데 그 내 몸도 지나갔지만 100조개 세포와 그 공동체예요. 원래 인간은 세포 하나,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해 왔거든요. 단세포가 하나 생명체, 생명체예요. 그러다가 세포가 많아지니까 세포와 세포끼리, A라는 세포와 B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요 세포, B라는 세포를 갖다 내가 먹었어, 이렇게. 먹었는데 그럼 둘이 딱 된 거 같아요. 보통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둘이 공생하는 거예요, 공생. 세포들이 공생하는 거예요, 공생. 세포 두 개 공생하니까 둘이가 이쪽을 갈래? 이쪽을 갈래? 이쪽을 갈래? 이쪽을 갈래? 서로 의원을 해야 되는데 의원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서로 정보 매체를 발견한 게 그게 신경계예요. 신경계. 신경계. 신경계라는 게 우리가. 우리 몸의 신경이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지금 100조개의 세포가 공동체를 하니까 세포가 너무 많으니까 뇌라는 거대한 세포에 컨트롤박스 생긴 거죠. 세포가. 그렇듯이 이 근본을 가면 이 장자문제 이게 근본이야. 이 바다 속에서 아웅다운 삶에서 한번 좀 벗어나서 위에서 바라보면 이 거대한 바다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이웃들이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더불어 살 아름다운 모습들이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장자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장자 이야기를 한번 그 했었고, 그 다음에 가서. 장자가 그래서 하는 게 그 일일 불염선인데 이 염자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들 기억나십니까? 염자. 염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염자는 한문에 이제금자 플러스 생각세, 마음심자예요. 요건 지금이었지, 지금. 이제금자, 지금. 요거는 마음이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의식이 깨어 있을 때야만이 내가 존재한다 할 수 있죠. 멍하니 있으면 나는 있지만도 나는 허수아비 뿐이에요. 허수. 그건 허수아비죠. 내가 아니지. 나라는 의식이 있어야만 되지. 멍하니 있어도 내가 아니죠. 허수아비인 거지.
그러니까 이 장자는 깨어있는 나로서 하루라도 선을 생각한다면 잘 사는 거죠. 순수하게 사는 건데 그 선이란 걸 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생각. 선이란 순수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아이, 제자, 여러 제자, 모든 아기, 모두가 저절로 일어나. 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말씀 드렸지, 이것도. 저절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악이란 것은 이렇게 이 땅이고, 이게 천이에요, 원래. 천지. 천지 사용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인데. 인간이, 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천지 가운데 살아가면서 발은 땅에 듣고 머리는 하늘에 있는데 의식이 하늘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이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마음의 공간도 넓어지고 장자의 대봉처럼 시야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 이게 뭐냐면 공부란 공부한다는 게 그래 공짜 쓴 겁니다. 이게 힘쓸 공짜 공부한다 그때 쓴 거죠. 공부란 거는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내가 끊임없는 하나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성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참담 공부라고 본 거죠. 그거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만 하는 거지. 자기만이 절대의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부처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절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저는 무당무자였다는 게, 이게 이제 무당무자죠. 옛날에는 무당이 뭐냐면 올라갔던 무당이 아니고 이게 제사장이면서 정치의 지도자면서 왕왕이 천자예요, 천자. 은나라 때는 천자라고 해요. 천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사람이 바로 무당이죠.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영자들에게 보면 비구자인데, 요 입구자죠, 입구자. 이 무당이 하늘에 비가 오라고 기도하는 영상이 신령스러운 영자예요. 영자 자체도. 그런데 이러한 건데 바로 내가 이렇게 선을 순수한 마음에 몰입 안 되면은, 몰입 안 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악이 이어서 이렇게 일격나지 이게. 이게 잡념인데 망상들이 생겨, 망상들이. 망상들이 생기라는 그림을 하나로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버그마자래, 버그마자. 오늘 2등이라는 거죠, 2등. 요게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 곧바로 가면 요거는 으뜸이 되는 거죠. 참다운 내 에너지로 하늘로 다 통하는 거니까. 망상이. 그 망상의 마음이 바로 악이란 게 악이.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몰입을 하지 않으면은 가진 망상들이 일어나서 나를 올가매게. 측렁쿨이 나무를 올가매듯이 망상들이 나를 올가매면서 내 순수한 영혼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장자가 불염선을 강조하는 이유죠.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태공을 했는데 태공에서는 똑같이 선하고 개념 똑같은 거죠. 선은 갈증나듯이 계속 추구해야 되고 악은 귀머거리처럼 듣지 마라 이 말인데 탐하고 즐기지 마라 이 말인데 이 태공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 지난번 이야기 좀 들었지만도 이 사람도 왕조가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요즘 정권이 바뀌는 말도 아니죠. 정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왕조가 바뀌면 엄청나게 많은 혼란과 생명이 죽을 때죠. 전쟁을 터서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은 게 왕조가 바뀌는 건데 그 왕조가 바뀔 때 이 태국이라는 사람은 은나라가 이제 주지중림을 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지도자가 타락해가지고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그 지도자가 빠진 쾌락의 깊이만큼 민간인들 민중은 고통 속에 빠지는 거죠.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안 하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에 빠지면 그만큼 백성들, 민중들이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강태공은 아 이래서는 안 된다며 해서 진짜 참다운 지도자, 이 혼란한 백성들을 편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해줄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고 그걸 꿈꾸면서 기다린 거죠. 그래서 위숙가의 이 낚시잠에서 이 낚시 반드름 반들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 잡을 생각 없는 거죠. 반드름 낚싯대를 들으면서 기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야만 이 혼란한 시대를 구원해서 모든 백성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70이 넘도록
당신이 기다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풍문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자기도 이야기를 펴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왕이라고 생각해요. 문왕이라고. 또 많은 나라의 왕인데, 그 문왕이 엄청나게 후덕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품에서는 다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아하, 이 사람이 되겠다고 그 사람을 만나서 곧바로 같이 흥분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강태국의 상징은 뭐냐면, 자기가 혼란한 시대에 살 때, 이 시대나 과거나 현재나 혼란하고 어려울 때는 섣불리 나서지 말고 자기 내면에 확실한 초점을 잡아서 그걸 끊임없이 때를 기다릴 만큼 내공을 기다리다 보면 인생에는 파도 왔기 때문에 언제 좋은 일 올 때 그때 좋은 일이 오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했던 공부가 확 살아나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강태국이라 갖고 있는 겁니다. 대개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쉽게 허물어져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다 세월 다 보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야말로 주변에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술도 못 먹고 등등 어려운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좋을 때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이 일을 절 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조용히 불러주는 사람 어떻게 차마 공부하는 거죠. 그 공부가 때가 되면 확 꽃이 피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강태국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죠. 그 오늘날 또 컴퓨터 시대고 영상의 시대인데 오늘날 그 심리학자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게 뭐냐면 영상이 발달한 시대에 젊은이들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계속 징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본 책이 뭐 있는데 그 책도 역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뇌가 어떻게 변해가느냐를 갖다 연구해 발표한 책인데 영상 매체에 빨려 들어가서 계속 그걸 보다 보면 뇌 구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바르고 즉흥적이고 그냥 막 팍팍 자기 그냥 몸띵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영상 매체 발달돼서 나오는 뇌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태국이라는 이 인물이 이렇게 됐고 이제 오늘 할 거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오늘 간단히 할게요. 이렇게 이제 4장까지 끝나고 이제 오늘 5장 할 차례인데 강태국의 유명한 얘기는 복수불반복입니다. 이게 항아리에 물이 엎으면 다 담을 수 없다. 그 부인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고뇌에 공부를 할 때 이 부인은 남자로서의 생활에 책임을 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버리고 가버린 거죠. 그랬다가 어느 날 제날에 통일도 온 남자 제날에 동무에다가 탁 이 가마 타고 가는데 어느 여인이 와서 대인이셔 저를 모릅니까? 그럼 묻는 거죠. 아, 당신이 누군가? 이랬더니 당신을 몰라보고 떠났던 부인인데 이제 좀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했을 때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오라기가 붓고 다시 담을 수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났고 지난주 했던 것 중에 이걸 했다가 이야기 중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냥 아닌데 이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지난번 기억나시면 지난주에 한 거? 이 그림 뭐 때문에 했냐면 한 사람이 똑같은 한 사람이 마음 자세가 어떤 나에 따라서 예수도 되고 가롯 유다도 된다는 거야.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자잖아요. 열두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어가지고 십자가에 매가 죽게 되거든. 그 가롯 유다하고 그 다음 예수하고 동일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엔 이 네오르 다빈치가 그 이 최후의 만찬을 갖다가 이 마지막 만찬이거든. 최후의 만찬. 열두 제자처럼 마지막 만찬인데 이러면서 여기 이 중에 누군가 나를 팔아먹겠다. 이게 마지막 만찬이다 하면서 포도주 나물고 이 술은 너희들이 피가 될 것이고 내 피고 이 빵은 너희들 몸이 될 것이다 하면 유명한 이야기 남긴 게 바로 이 자리인데 자, 그러면서 이 만찬을 하고 이제 갈 때 이 사람 놀라가지고 나를 갖다가 배반한 적이 있다. 팔아먹은 적이 있다 할 때 놀라가 전부 다 한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인데 이 가운데 가롯 유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왜 그러면 이게 됐냐?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을 딱 그리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영혼이 맑은 얼굴의 모습을 한 청년을 구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보았어요. 야, 당신 정말 얼굴이 너무 맑다. 그래서 예수를 그래요. 모달을 예수를 그래요. 그러나 한 3년 동안 또
그 천하를 갖다가 돌아다닌 거지. 이탈리아 그 천하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 유다의 모델을 내가 삼고 가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디 있냐고. 근데 한 3년쯤 지나 어느 날 주막집 앞에 가는데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막 그 땡깡 부리면서 술 한 잔 더 얻어먹으려고 한 비굴한 웃음을 흘리면서 쩔쩔쩔 내는 인간을 또 보고 난 다음에 아, 저 인간은 되겠다 해가지고 그 유다를 그래요. 여기서 조금 이따 설명. 그랬을 때 그 유다의 모델을 그래요. 아, 선생님, 제가 옛날에 모델이 되었었습니다. 아, 저녁은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옛날에 저인데 예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충격받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 마음이라는 게 바로 내 구조가 달라진 거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인간을 통해서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이 좀 확실하지 않은데, 최후의 만찬, 이 중에 유다가 있는데, 이거 잘 안 보이겠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나십니까? 이거 혹시? 잘 머리에서 안 보이시죠? 요게 포인트, 요게. 요거. 주머니. 요 주머니가 뭐냐면, 유다가 예수를 갖다가 은 서른 개 팔아먹거든요. 은 서른 개를 받으면서 예수를 갖다가 팔아먹는데, 요 주머니에 바로 뭐냐면, 상징적으로. 은이 들었다 상징한 거, 요게. 요 주머니가. 요 사람이 바로 요게. 그리고 요게 소금이 넘어져요, 소금이. 소금은 뭐냐면은, 뭐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은 진리면서 절대적인 상징이죠. 소금에서 뭐 아무 못 사니까. 근데 소금이 깨진 거야. 절대적인 진리가 깨져서 소금이 넘어졌어. 넘어져 흘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이 된 건데, 이 이야기도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에너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 확 바뀐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운이 바뀐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아주. 그렇게 해서 재난주의 끝냈던 겁니다. 끝내고 이제 오늘 새로 가면서 다시 이걸 들고 나왔고, 이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오이라는 사람을 5장 알았어요, 마오는. 앞에 너무 밀게 나왔지만 딱 할게요. 이 마오이라는 사람도 역시나 한번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언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뇌가 쓰고 그러면 공부를 하고 침잠하고 사고를 하니까. 자, 이 마오이라는 사람은 언제 사니까? BC 11년에서 AD 49년이니까 한 2000년 전 사람, 2000년. 지금 2024년이니까 2000년 전 사람이죠. 2000년 젊은 사람인데, 이 젊었을 때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게 전환과 후환이 있는데, 전환이 빠져, 전환. 한나라는 전환과 후환이 있는데, 앞전자 전환. 전환과 후환인데, 이 전환은 한 곳 유방이 만든 건데, 이 전환이 역시 망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그냥 왕국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거니까. 전환이 쭉 잘 날아오다가 이제 망할 때쯤 된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러다 다시 이제 후환을 바뀌는 후환으로. 요 변화기 때 마오이라는 사람 존재한 겁니다. 변화기 때. 이 혼란기. 전환이 끝나고 후환을 넘어갈 때. 그 변화기 때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그 난세에 자기가 스스로 왕을 칭해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하급 관리를 해요. 하급 관리. 하급 관리 하는데 이 하급 관리를 하면서 어느 날 뭘 했냐면은 죄수들을 호송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죄수들을 가는데 뒤에 구름마에 싣고 구름만큼 안 되지 참. 마차에 싣고 또 가는데 그 죄수들이 울며 불며 날 피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너무 힘들고 난세니까 막 힘들 거 아니에요. 전쟁에 병사 쓰기 위해서 끌고 와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 마원이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 인간은 할 짓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 풀어져 버려요. 그 길 도망가 버려요. 저 북쪽으로 가서 돈을 엄청히 벌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북쪽 가서 말도 많고 땅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많은 벌인 땅을 갖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 다 나눠줘 버려요. 그 엄청 재물을. 다 나눠주면서 수전노란 출전이 이 사람이었다고 마오이사 추전노 우리 수전노라고 했잖아요. 돈을 지킨 노예.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돈의 노예겠다. 이 노자는 포로노자거든. 포로노자.
돈을 지킨 노예라. 돈을 지킨 노예. 그러면서 이 마음을 생각하니까 돈 다 나눠주면서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돈을 버리고 끊임없이 내가 뭘 일으키면 그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사놓는 것은 수존노일 뿐이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의 말로서. 그런데 오늘날 수존노 같이 너무 많죠. 부모, 자식, 형제도 없는 시대라니까 수존노. 수존노 때문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잖아요. 엄청 싸우잖아요. 이 수존노 씨.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후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그 후한의 광무제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거야. 아, 이 사람 같으면은 내가 맡기고 일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후한의 광무제라는 임금을 도와서 후한을 이제 안정시키죠. 안정을 딱 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난세 북베트남인데 이, 여기인데, 북베트남인데 이 북베트남의 이걸 갖다가 이, 교지를 하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남머리를 하고 이쪽인데 이쪽에 있는 한 나라의 그 태수가 누구냐면 소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폭정을 해요. 엄청 폭정을 해가지고 이 칭칙인데 이 징칙인데 이 중국 저 사람 증작증리를 하는데 이 남편이 20몇 살밖에 안 된 남편이 이 친구한테 죽어요. 소정한테 죽으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여동생하고 둘이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북베트남 이 일대를 거의 민의를 호응받아가 엄청 세력을 형성했는데 그때 이 마원이 와가지고 마원이 와서 그걸 평정을 해요. 교제 독립 막아버린 거죠. 2000년 전에 베트남도 저렇게 강력한 외세에 항의를 할 수 있는 사고가 있었다는 걸 오늘날 보면 웃기잖아요. 미국도 모르겠잖아요. 베트남을. 근데 2000년 전에도 강력한 그런 기운이 두 여인을 통해서 정작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한번 하다가 짓밟힌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마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영웅이지만도 이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원수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 독립을 막은 자예요. 그 마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 수존노 나왔네요. 해놨네요. 현재산을 할게요. 요 땅이 요 땅. 나머지 근데, 자,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게. 마원. 이것도 띄우세요. 마원 띄우고 말 한번 할게요. 마원 띄우고 말, 띄우시기. 띄우시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오다가 끝나고 나서 성독을 합니다. 이렇게. 띄우시기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마원 띄우고 말, 종신 띄우고 행선이라도, 선유 띄우고 부적이요. 일일 띄우고 행각이라도, 악자 띄우고 유여라 이렇게 했는데 자 마원이 말이냐 종신 죽을 때까지죠 몸을 마치다 마칠 종자 그러게 종을 마칠 종자 몸신자는 몸을 마치니까 죽는죠 행선 행할 행자 착할자 선을 행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성을 행하더라도 선유 유자는 오히려 유자 오히려 유자 선은 오히려 부족해 족하잖아 자 제가 종을 더 선하는데 오늘날 또 우리가 많이 쓰잖아. 만족하느냐 하자. 만족하느냐. 만족하느냐도 이렇게 쓰는 건데, 만족하는데, 이 발족자 써요. 만족도. 발족자가. 발족자가 만족할 족자는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엉덩이. 그러고, 이렇게 이런데, 요거는 무릎. 요건 발 뒤꿈치. 이건 발바닥. 지금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 그 자세가 뭐냐면 족자입니다. 엉덩이를 붙여 편하게 있는 자세죠.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편하게 있는 자세가 족자예요, 족자. 발족자. 그래서 풍족하다, 망족하다 하는 것은 내 몸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두기 때문에 족자가 만족하다, 풍족하다 쓰는 겁니다. 사람 어디 가서 편안히 앉아있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족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선은 오히려 부족하다. 충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신행선이라는 것은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모든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같은데, 기독교도 사람이 원죄가 없으면 완태나죠. 하나님께 갔으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작으나 크나 원죄들이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죄를 서서히 자기가 없애가는 것이 이승의 삶이죠, 누구나. 그리고 불교에는 업이 있어요, 업장에. 업이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죠. 업이 큰 사람 고통받고 업이 작은 것도 하는데. 그러고 육아에서도 생이지지, 학이지, 고는지 하는데 생이 타고 나면서 품성이 다 달라요. 그런데 종신이란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한, 내가 불교로 말하면 해탈의 경지가고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신행선을 통해서 이제는 그 원죄에서 벗어나고 업장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종신행선하는 겁니다. 삶은 소풍을 와서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인데 모든 종교는 이 소풍 자체의 삶을 갖다 하나의 수도처럼 보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인을 베푸면서 그게 바로 종신행선이에요. 그래서 그 부탁이죠. 일일 행악이라도 하루라도 악을 행하면 악이 자는 저절로 악이 저절로 남음이 있다. 악은 저절로. 왜? 하루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 나쁜 짓 하는 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종이 커피 한잔하고 앉아서 차 한잔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그때 나쁜 게 내 번개불쳐 온 거야. 그 내가 왜 그랬을까? 어느 날 잠자리에다가 편히 잘라고 하는데 그 잠자리에 비수처럼 내 가슴을 파고든 거야. 아, 너무 그렇게 내가 그때 왜 했을까? 그렇듯이 악은 저절로 남음이 있다는 것을 한번 잘못한 것은 몸에 상처처럼 끊임없이 남아서 이따옴씩 내 생각을 파고들어서 나를 괴롭힐 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악자유회라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서 갑자기 콕 비수처럼 씻어 들어오는 게 바로 내 애인하고 확 다 모래권한 거죠. 그게 바로 악자유회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짧지만도.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다섯 번째 마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여섯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좀 쉬겠습니다. 예.